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이야, 요런 포맷으로 방송을 하게 되어서 전 아주 기쁩니다. 이런 포맷이 대체 뭘까요? 일단 오늘 네. 방송 제목이 이렇습니다. 2021년 상반기 네. 어쩌다 놓친 책들 1편. 야, 이거 우리가 새롭게 시도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하긴 했었어요, 예전에. 뭐 상반기 결산. 아~ 뭐 하반기 결산. 네네. 이런 거 하기는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약간 색다르게 뭘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네. 상반기 어쩌다 놓친 책들. 왜 어쩌다 놓친 책들이냐면 뭐 JYP만 읽고 네. 혹은 YG만 읽고 혹은 둘 다 읽고 혹은 JYP만 빼고 뭐 YG, 혼비, 뭐 박평이 읽고 네. 또 JYP가 안 읽었으니까 못했던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아니야. JYP만 안 읽어서 못한 책이 어딨어.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한 게 더 많지. 아, JYP만 읽기 싫다 그래가지고 안 한 책들도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하여튼 아무튼 우리가 하려고 네. 준비하고 책도 최소 한 명, 보통은 두 명 이상 읽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사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하다가 지나간 책들 많아. 하다가 지나간 책들이 많아요. 아, 그런 거. 네. 이거 우리 하기로 했었는데 안 했네? 이런 거? 읽은 지 세 달 됐네 이러면서 그냥 후지부지 된.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또 그 책들이 생각나면 JYP가 계속 투덜대거든요. 뭐라고요? 이거 방송한다고 읽으라 그랬는데 방송도 안 하고 괜히 읽었잖아 이러고. 그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방송을 해야 되는데. 400척도 넘어가는 책 꾸역꾸역 읽었더니 막 이러면서. 하여튼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읽었으나 방송하려 했으나 안 한 책들을 좀 모아 모아 방송하는 걸로. 요새 저 모아 모아를 엄청 모아 모아 이거 언제적 유행어죠? 80년대인가? 그 누가 한 거죠? 90년대? 주병진 아니 그렇게까지는 씨. 가지 않지 않아요? 80년대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주병진 씨의 유행어 같은데 모아 모아 주병진 씨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검색해보면 나와요. 아 이분 이럴 겁니다. 아, 자 네. 그래서 오늘과 이번 주는 그 2021년 상반기 어쩌다 놓친 책들 반응이 좋으면 하반기 어쩌다 놓친 책들도 할 거예요. 근데 반응이 별로 안 좋으면 네. 그냥 이거 그냥 없어지는 꼭지입니다. 그리고 써니가 있으니까 왠지 마음이 편해. 왜죠? 솔직히 박평이나 혼비 같이 그리고 막 다른 저자나 이렇게 책 많이 읽고 막 되게 막 고급진 분들 나오잖아요. 그럼 나 주눅들 그때. 써니 하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 지금 되게 만만하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같이 방송하는 사람들 멤버들 중에서 나보다 책 적게 읽는 사람이 나오잖아. 그러면 마음이 편해. 기분 나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지금 이런 게 지금 직장 갑질 아닙니까? 여러분, 번호 어떻게 신고 좀. 그리고 원래 이제 그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잖아요. 네. 책걸상이. 솔직히 우리가 뭐 딱히 걸쭉하지도 않고 상큼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는구나. 근데 사실 요새 너무 상큼해졌어. 왜요? 응? 그러니까 상큼도 맞다. 걸쭉이 너무 없어졌고. 왜냐하면 또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필터링을 너무 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래서 걸쭉하고 상큼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약간 이제 막 나가는 방송. 그래요? 무성의한 방송. 대충. 그리고 책의 내용을 막 깊이 있게 소개하고 분석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수다. 수다. 책과 관련된 그냥 막 수다. 책걸상 본연의 정신으로 돌아가. 책걸상 본연의 정신. 막 수다. 그런 방송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 아재 둘이 걸쭉을 맡을 테니 그 한 살이라도 젊은 써니가 상큼을 맡아주세요. 그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댓글 소개는 합니다. 네. 니은 귀찮아님, YG님. 책이랑 관계없는데 믿고 질문할 때가 YG님밖에 없어서요. 그러는데요. 아재 백신 부족하다고 2차 접종을 화이자로 교차 접종하라는데 괜찮을까요? YG님이 괜찮다고 하면 맞으려고요. 네, 참 이렇게 의사 면허가 있는 JYP를 들어서
YG를 콕 집어서 저한테 얘기하네요. 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YG하고 JYP하고 둘 다 아재 1차 접종했는데 2차는 모자란다고 화이자로 교차 접종하라고 연락을 받은 대상자들입니다. 네. JYP도 대상자예요? 그럼요. 비슷한 시기에 맞았으니까요. 그래서 두 사람 다 7월 달에 네. 화이자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다. 그러시군요. 우리가 네. 맞는데 뭐. 네, 괜찮죠. 그 니은 귀찮아님처럼 그 방금 JYP가 이야기했듯이 저도 JYP도 둘 다 교차 접종 대상자고요. 기꺼이 교차 접종할 예정이고 그래서 또 방송이라든지 뭐 다른 지면을 통해서 이제 정확한 소식을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영국, 스페인, 독일 연구 결과를 살펴봤어요. 네. 이제 그랬더니 효과는 세 연구 다 공이 다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백신 접종 후에 몸에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을 확인을 해봤더니 오히려 뭐 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제네카 혹은 화이자, 화이자 이렇게 접종하는 것보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접종했을 때 면역 반응은 오히려 더 좋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85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고 화이자를 2차로 접종했더니 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한 것보다 이상 반응의 비율은 조금 더 높아졌다. 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2차에는 이상 반응이 공이 거의 없거든요. 1차 때 좀 심하게 나타난 분들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제 반면에 아스트라제네카 1차를 접종하고 화이자 2차를 접종하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하는 교차 접종의 네. 경우에는 아무래도 면역 반응이 더 세게 나타나니까 조금 이상 반응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기꺼이 맞아 보려고요. JYP는 그것만 약간 억울합니다. 효과는 더 좋다고 하니까 좋은데 네. 아재 백신은 1차가 부작용이 심하고 또 그새 또 자랑한다 또. 2차가 심하다면서요. 근데 나는 둘 다 1차는 아재, 2차는 화이자를 맞게 생겼잖아요. 자, 저기 그 청취자 여러분께 그 전화 자면 또 어찌나 자랑을 하는지 진짜. 자기 아팠다고. 왜냐하면 나 두 달째 듣고 있는 JYP보다 젊은 전화 여기 써니는 네. 전혀 안 아팠습니다. 저는 아재 백신 맞았는데 이 두 사람이 사실은 몸은 나보다 늙었나 봐. 그러니까 저 말을 하는 게 난 너무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JYP는요 아재 백신 1차 맞고 됐다 고생했어요. 그래서 저는 JYP가 2차 백신을 맞고서 진짜 많이 아팠으면 좋겠어요. 이왕 아플 거 많이 아프십시오. 네. 근데 저는 화이자 맞고도 별로 안 아플 것 같고 저의 꿈이 있다면 네. 저는 사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부스터샷 이런 거 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 지금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생각보다 그 이제 백신을 접종했을 때 뭐 항체 면역, 세포 면역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세포 면역의 효과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또 강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지금 호들갑 떠는 것처럼 부스터 사실 필요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부스터샷을 접종하게 되면 저는 노바백스로 접종을 해서 약간 이런 분을 컬렉터 백신 컬렉터 내 모든 종류를 그러니까, 다 맞겠다. 첫 번째는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아스트라제네카 한번 접종했고 교차로 이제 두 번째는 메신저 RNA 방식의 화이자 접종했고 이제 마지막에는 단백질 항원 백신 노바백스 백신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완성해보는 게 저희 일단 1차적인 목표입니다. 네. 네. 그 이유가 되게 단순하더라고. 힙해 보인다고. 어쨌든 저는 아재 백신을 맞을 예정이었는데 네. 아자 백신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니야. 아 정말 진짜. 지금 아직 어쩌다 하는 방송 막 같네요. 네. 네, 네 끄시지 마세요. 네. 안 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니은 네. 귀찮아님 진짜 예, 저도 교차 접종하고 JYP도 교차 접종하니까 걱정 말고 이제 맞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한 가지 니은 귀찮아님께서 약간 심한 알레르기 반응 병력이 있으시면 네. 그때는 그냥 아스트라제네카 2차를 신청하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메신저 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심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좀 권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것만 아니면은 교차 접종하셔도 괜찮고
나중에 우리 서로 교차 접종했다고 인증하죠. 다음 댓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래그래요님이신데요. 교보문고와 함께하는 북토크 재미났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몰래 봐서 더 재미났는지도 모릅니다. 크크크. 그나저나 저희 텀블벅 할 때 유튜브 라이브 해주기로 하지 않으셨나요? 북토크 얘기를 하다 보니 읽게 되었네. 크크. 그리고 북토크에서 책걸상 카페에 글 써주시기로 한 거 잊지 마세요. 의미 있는 땡땡이었다. 킬킬. 아, 이 그쵸. 뭐든지 일과 시간에 뭘 하는 거는 일탈은 참 좋죠. 네. 그리고 네. 수지 땡땡땡땡님께서도 이제 같은 북토크 영상 보시고 저는 생방송 못 보고 올라온 영상을 봤어요. 댓글 보고 웃으시는 모습에 심쿵. 정신없어 하시는 모습도 재미있었습니다. 좀 네. 정신없어 했나 봐요. 아우 정신없었죠. 네. 제가 봤거든요. 아 봤어요? 네. 그날 이렇게 봤는데. 아, 실시간으로 봤습니까? 아, 네.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아, 회사에서 땡땡이 쳤군요. 저는 업무지 않았으니까. 그게 왜 업무야? 유튜브 팀장님이시잖아요. 유튜브 팀장님. 아, 남들은 교보문고는 어떻게 세팅을 어떻게 하고 방송을 하나? 하나. 아, 막 네, 이렇게 네. 하면서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했죠. JYP는 피부색이 쿨톤은 아니다. 뒤에 배경 색깔이 얼굴과 하나도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교보문고 낭만서점 네. 촬영했던 그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했는데 조명은 진짜 빵빵하게 때려주는데 한 네 개 쓴 것 같은데요? 분장은 하나도 안 해주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아, 약간 분장은 하고 가야죠. 아니 그걸 보고서 제가 아차 싶었어. 아 저희가 이제 가끔 이런 일이 있을 때 의뢰드리는 팀이 있는데 그 팀에 의뢰를 해서 화장이라도 해서 보내드릴 걸 아, 화장해서 보내줘야지.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그 저는 들여다 볼 생각은 못 하고 이렇게 카페나 이런 데 올라오는 카페나 댓글창에 올라오는 네. 그 스샷만 봤거든요. 아, 네. 아, 스샷도 올라갔어요? 어, 그런데 되게 연예인. 어, 뭔가 되게 없어 보이죠. 좀 수척해 아, 보이더라고. 아, 저는 정말 보면서 계속 걸렸던 게 립밤이라도 쥐어드려서 쥐어드릴 거. 긴장도 하신 것 같고 약간. 그 저도 방송국에서 일하니까 이제 방송국 스타일리스트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혹시 여러분들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 뭐 외부 방송이나 네. 혹은 유튜브 이런 데 출연하고 있을 때 약간 그래도 좀 있어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일단 이제 순서를 정해주시더라고요. 오. 순서를 정해주시는데 최악의 상황, 시간이 없고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네. 입술에 뭐라도 찍어발라라. 아. 그러면은 표정이 생기가 확 산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이라도 나면 입술에 찍어 바르고 그다음에 머리를 해라. 아, 머리. 이게 특히 남자는 머리가 반이다. 아, 그렇죠.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되면은 그래도 뭔가 하다 못해 뭐죠? 비비크림이라도 발라라. 비비크림이라도 바르는 게 비비크림 바르고 번들거리지 않게 이렇게 눌러주고 눌러주는 거라도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아. 조언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 저 딱 그거 보고 아, 이거 뭔가 좀 없어 보이는데? 아 그러면서 살짝 써니 생각했죠. 아, 이 후배들이 뭐라도 좀 이렇게 챙겨가지고 좀 보내지. 그 소박해 보이려고 컨셉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네, 책 많이 읽고 되게 소탈한 작가 이미지 뭐 이런 거 추구하는 네. 외모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쵸. 그래서 그 되게 신경 쓴 것 같아. 영혼 없는 리액션. 아무튼 근데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에서 했었다면서요. 아,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6월 24일 날인가? 오후 2시. 아, 24일 맞아요. 평일 오후 2시에 네네네. 이제 생방송 하기로 하고 딱 갔죠. 맞아요. 갔는데 가자마자 제작진이 나한테 심각한 얼굴로 먼저 사과드릴 게 있대.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저희가 이 여행 준비의 기술 구매하신 분들 전원한테 문자 메시지를 당일날 아침에 네. 보내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스템이 고장나서 못 보냈다는 거야. 헐, 어떡해요? 이건 여중계 조주인가? 그래서 못 보냈는데 그래도 저 방송 생방송 나간 다음에라도 보내긴 할 거라고 녹화라도 보시라고. 근데 아무튼 생방송에 참여하시는 분이 그리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 이해해 주십사 뭐 이러는 거죠. 뭐 욕할 뻔했잖아. 그걸 문자로 안 보내면 어떡하냐고. 그 누가 지금 날 보러 들어오냐고 이 시간에 막 마음속으로 그랬는데 네. 네, 그랬는데 다행히 우리 저 당일날인가 전날인가 그 오디오 아, 네. 클립이랑 네이버 책걸상 독지가 카페에다가 네. 우리 스텝이 이런 거 한다고 이제 공지를 올렸거든요. 그거를 보고 우리 독지가 분들이
떼거지로 막 몰려오셔가지고 그분들이 뭐 댓글 지분을 다 차지하셨죠. 참고로 이제 저랑 YG가 금요일마다 이제 생방송 하나를 하잖아요. 코파라라고. 그 가끔 이제 라이브. 네, 네. 그리고 가끔 이제 JYP도 MC로 참여를 하고 거기에 올라오는 댓글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막 실시간으로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다 못 읽을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JYP가 못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여유로운 생방송만 해보다가 그거 생각하고 가셨는데 댓글이 너무 많으니까 JYP가 당황하시더라고요. 당황하는 사람이 아니고 맞아요. 내가 당황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 맞아요. 항상 모든 상황을 자기 주도로 해석하고 내 위주 자기 주도로 해석하고 그리고 자기 주도로 이렇게 뭔가 몰고 가는 스타일이잖아. 유튜브계의 이경준이야. 근데 거기서는 제작진 시킨 대로 다 하시더라고요. 어.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당황했던 게 넓은 스튜디오에 나 하나 집어넣어 놓고 문 잠그고 제작진은 저 바깥에 있는 거예요. 아니, 유리문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 아무도 없어요? 어, 나는 그래서 가면은 아까 보통 안에 그냥 한두 명이라도 있는데 아니, 뭐, 그 옆에도 없을 뿐더러 작가님이라도 누구, 그냥 앞에서 고개 끄덕여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혼자서 골방에서 원맨쇼예요. 심지어 나 소개도 아무도 안 해줘. 아, 본인이? 오늘 저 뭐 안녕하세요, 뭐 교보문고 어쩌고저쩌고 소개는 원래 본인이 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든지 뭐 누가 옆에서 뭐라도 해줄 줄 알았더니 그냥 자 이제 시간 돼서 큐 주면 시작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100분 넘게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막 다 했네. 중간에 막 제작진이 들어오셔가지고 막 모두 해주시고 이거 읽어야 된다고 자꾸 시키니까 원래 JYP 제작진 시키는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생방송이고 막 와서 시키니까 하긴 해야겠고 근데 이걸 내가 왜 해야 될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시키는 거 게스트가 안 하면 되게 짜증내 하는데 자기는 하라고 하는 걸 잘 안 하지. 그렇죠. 그래서 보면서 아 그렇구나 재밌게 봤습니다. 아 근데 네. 재밌는 경험이었겠네요. 네 재밌었어요. 네 그 네. 제작진에서 다음번에 혹시 다른 작가 네. 모시고 토크할 때 진행해 볼 수 있겠느냐고 해서 아, 제가 원래 MC가 전문이라고 대학 때 축제 사회도 보고 그랬다고 불러주시라고 그랬습니다. 오, 교보문고가 픽한 MC인가요? 그러니까 잘했나 보다. 그러게요. 제가, 아니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게 뭐 나는 의사다 책걸상 이게 진행 경력이 있는데 그쵸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그리고 무수히 많은 컨퍼런스 그쵸. 뭐 이런 사회를 본 게 있는데 거기 교보문고에 나오는 작가를 거의 바보예요. 잠깐만 아, 이거 편집 잘라야겠는데 잘라낼 것 같은데 아니 왜냐하면은 여기서 바보는 방송 바보 아, 방송 바보 거의 방송에 처음 출연하거나 자꾸 두 글씩으로 얘기하니까 적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원래 방송 스타일이야. 이래야 내 멘트가 살아나. 기승전결하면 다 잘려 그냥. 네. 아 YG가 조금만 유명한 사람이었으면 내일 신문에 나는 건데. 아. YG 한국 작가들 다 바보라고. 비야 봐라. 아 왜냐면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글과 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방송 되게 어색하실 수밖에 그쵸. 없고 아마 되게 훨씬 더 힘들어했을 걸요. 또 거기에다 대니까 너무 잘하는 JYP가 얼마나 돋보였겠어. 비록 제작진한테 투덜대지언정 다 하는. 그래서 나 그래도 아무 때나 불러만 주시면 올게요라고 말하면 또 약간 없어 보이잖아요. 아니 한마디, 그렇게 말해야죠. 한마디 덧붙였어요. 됐다 유명한 셀럽 작가 나올 때 불러주시라고. 아,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뜻밖의 방송 잘하는데 굳이 JYP가 필요가 없을 텐데. 아, 네. 아 이거 우리 요 얘기만 하도 한 해분은 메꿀 수 있을 만큼. 아 이렇게 진짜 막 수다. 아너 그런 사람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네. 평일날 낮에도 업무 시간 중에도 땡땡이 치시면서 실시간 댓글 참여해주신 독재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리고요. 특히 그 해외에서 네. 막 새벽 시간에 막 일어나서 또 실시간 라이브 참여해주신 분들께 또 특별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댓글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아니야, 요 얘기 하나 더 해야 돼. 텀블벅 할 때 유튜브 라이브로 하기로 하지 않았냐? 왜 안 네, 하냐? 우리 할 거예요. 할 겁니다. 날짜 뭐, 잡을까요 지금? 저녁에 할 거예요. 저녁에. 저녁에 한 8시쯤에 하는 걸로 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날짜 잡죠. 뭐 언제 할까? 지금 잡죠. 오늘 방송 지금. 진짜 이래도 돼요? 아니 근데 이러실 거면 저 더운데 에어컨으로 저기... 가질게요. 뭐 박평 스케줄도 좀 따져봐야 되고 혼빈님 스케줄도 그냥 따져봐야 우리 둘이 되고 하지 그러니까. 뭐 아니 왜냐하면 혼빈님 나오실 거면 탈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 보면? 청취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둘만 나오는 것보다는 그 HB나 아니면 박평도 같이 나오는 걸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혼빈님 같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하겠지 뭐. 아, 네, 마스크 쓰면 네. 돼요. 예. 네. 자, 조만간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도 하려고 그랬었어요. 뭐를요? 오늘 원래 이거를 이 방송을 이걸 라이브로 해볼까 네, 상반기 어쩌다 놓친 책들을 오. 라이브로 한번 해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네. JYP가 아 이거 너무 모양 없다 뭔가 준비를 좀 한 다음에 해야겠다 그럼 저녁 때 해야죠 네. 책걸상이니까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밤에 하셔도 되겠죠 아 근데 저는 한 9시 이때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스태프들이 싫어하겠지 그러면 9시는 너무 늦고 9시 시작하면 11시까지 해야 되잖아. 아니 그러면은 하다 보면 1시간은 훌쩍 갈 거고 한 2시간 근데 그 시간 되게 좋아하세요. 8시부터 10시까지 하자.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만 하시는 건 좀 그렇죠? 8시부터 10시까지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 7월 29일 괜찮은데. 여러분 안 되시나요? 생각해 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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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음의 힘님 댓글 하나만 더 읽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상반기 어쩌다 놓친 책들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네, 지난 주말은 임성순 작가님께 드렸습니다. 회랑을 배회하는 양떼와 그 포식자들. 오히려 다정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토 일요일에 두 권을 다 읽었습니다. 제가 영화 제작자라면 회랑 양떼를 가지고 벨벳 버즈소 같은 영화를 만들 것 같아요. 음습하고 끈적끈적한 음모를 뒤집는 재미. 회랑양떼는 단편 중에서 몰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요즘 난지도에 산악문화체험센터에 다녔는데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곳이 삼풍백화점의 흔적을 지우고 얻은 친환경 시설이라고 하니 하지만 회랑양떼의 어떤 장품도 오히려 다정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를 넘을 수는 없을 듯해요. 제가 어지간히 고어적이고 잔인한 상황은 다 읽었는데요. 마지막엔 결국 울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식을 심장기계 이식하고 피로 생명이 꺼져가는 상황을 견디는 의사라는 게 정말 책장 넘기는 게 어려웠습니다. 가끔 저도 중환자실에 가는데 호흡 훈련을 하는 환자분들의 굳어진 폐가 돌아오지 않은 상황을 보거든요. 타인도 아니고 자식이 그런 상황을 겪다니 그게 제 정신으로 버텨낼 수 없을 듯해요. 정말 두 명의 아버지의 힘으로 완성한 소설을 듣뇨. YG님의 소개로 좋은 소설. 저 진짜 정신의 밑바닥까지 갔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네. 네. 그 저... 마음의 힘님 댓글 읽다가 벨벳 버즈소라는 영화 이름이 나와서 이건 뭐지? 이러고 찾아보니까 댄 길로이 감독, 제이크 질렌할, 르네 루소 등이 나오는 미스테리 스릴러 뭐 이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좀 암울한 2018년 그런 영화인데요. 출연진이나 감독 보니까 왠지 이거 짱짱한데. 봐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어쨌든 이번 시간에 원래 테마 지금 방송 시간 이제 거의 끝날 때 돼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무튼 하려다 만 책들. 이제 네. 좀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많은데 다 할 수는 없고 일부라도 좀 해보죠. 네, 사실 제가 그 마음의 힘 댓글을 가져온 게 상반기에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몇 차례 언급을 했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오히려 다정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중간에 그거 중간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듣고서 마음햄님께서 딱 픽해가지고 읽으셨는데 저도 정말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임성순 작가님의 논픽션을 가지고 방송을 했었는데 소설을 가지고 방송을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소설 중에서 무엇인가 저는 선택을 한다면 오히려 다정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선뜻 좀 권하기는 좀 어렵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제가 원래 P7갑 소설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P 좀 나와야 네네. 이게 그래도 이렇게 뭔가 자극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읽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도 조금 힘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상황 자체가 어떤 특별한 상황 자체가 자극적이어서가 아니라 네. 이 오히려 다정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묘사되는 이야기들이 다 현실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 때문에 네. 제가 너무나 힘들었었거든요. 이게 논픽션이에요? 이건 장편소설. 장편소설입니다. 장편소설인데 아 그만큼 있을 법한 일들이 이 책은 우리가 그때 방송 뭐 잠깐 얘기할 때 우리가 설정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그 전직 의사가 회사를 하나 차리는데 네. 이 회사가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 선택적으로 아. 나는 죽을란다 하는 사람들한테서 장기를 적출해서 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장기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식해주는 뭐 이런 거를 하는 회사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네. 저는 그거밖에 몰라.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어떻게 심각해지는지는 저는 안 봐서 모릅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오히려 다정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의 인물은 딱 두 명이에요. 중심 인물은 네. 딱 두 명인데 이제 한 명은 타락한 의사입니다. 근데 그 타락한 의사는 에이전트라고 하는 네. 그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임성순 작가가 컨설턴트라고 하는 첫 장편 소설부터 시작해서 회사 3부작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계속해서 냈거든요. 네. 연결되는 건 아니고 그냥 다 회사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음험한 무엇인가를 하는 네. 컨설턴트에서도 회사가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문근영은 위험해에서도 회사가 등장하고 이번에 오히려 다정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에서도 회사가 등장하는데 이 회사 에이전트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방금 JYP가 이야기한 그런 걸 하는 겁니다. 또 한 명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살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조력해서 자살을 도와준 다음에 그 사람의 장기를 적출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데 이제 그게 그냥 전달은 아니겠죠, 당연히. 거기서 이제 수익도 네, 그러니까. 많이 얻는. 이거 장기 매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일종의 이제 불법 장기 매매를 네. 뭔가 하는 네. 이제 그런 회사가 이제 하나가 있고 그 회사는 전직 의사였던 범준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세운 회사고요. 그리고 이 범준이 15년 전에 만난 신부가 있어요. 신부요? 신부는 네. 박현석 이라고 하는 신부인데 그 두 사람이 중심 그 네. 중심이 되는 인물이고 이 박현석 신부는 엘리트 신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의 꿈이 추기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기경이 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스펙을 다 쌓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진짜 신부님도 아니 소설 속 설정이니까 불쾌하지는 마시고요. 근데 이 박현석 신부는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심지어는 그런데 자기는 엘리트 신부 코스를 밟아서 추기경이 되는 게 이제 목표인 사람인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 교황청 가가지고 유학도 해요. 네. 그런데 유학을 한 다음에 스펙을 쌓기 위해서 지금 로마 교황청에서 파견을 갈 수 있는 곳 중에서 가장 열악한 곳을 딱 선택을 해가지고 가는 거죠. 오.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루안다예요. 루안다. 루안다라고 하는 지명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그런데 않는데? 루안다예요. 왜냐하면 루안다 내전이 있었잖아요. 아, 그럼 그 내전 이야기가 예, 그 루안다 나와요? 내전에 가장 참혹했던 순간에 그 몇 달간이 소설 속에 등장을 하고 그 몇 달간 그 현장에 있었던 두 사람이 바로 이 전직 의사였던 범준과 네. 이 박현석 신부예요. 네. 범준은 이제 아마 레지던트 생활을 하면서 뭔가 병원에서 겪은 그런 부조리한 일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걸 속죄하기 위해서 루안다 봉사활동으로 갔고 아. 그리고 이 박현석 신부는 뭔가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자신의 스펙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루안다 내전의 가장 끔찍하고 참담한 순간에서 두 사람이 딱 조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아주 짧게. 그런데 거기서 이제 범준은 범준대로 거기서의 어떤 경험이 있고 박현석 신부는 박현석 신부대로의 거기서의 경험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경험이 이제 두 사람에게 엄청난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근데 15년 아~ 있다가 만나는구나. 만나는 다시. 거예요. 15년 있다가 다시 만나는 거예요. 한 명은 그 장기 적출해서 이렇게 옮겨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의사. 신부는 뭔가 잘 안 풀리는 신부로. 신부는 그럼 아~ 장기가 필요한 상황입니까? 스포일러인가? 그건 스포일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 인간을 어디서 봤지? 하면서 내가 널 어디서 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살아온 삶을 회고하면서 그 15년 전에 루안다에서 만났던 일들이 얽히면서 소설이 전개가 되는 거죠. 영화 같긴 하네요. 네. 마치 진짜 영화로 만들어져도 굉장히 좋을 법한 스토리고 네. 굉장히 잘 쓰인 외국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 이거 할리우드에 판권을 팝시다. 어떻게 팔지? 일단 저 영어로 번역해서 외국에 좀 팔아볼까? 누가 하세요? 저의 터무니없는 발언에 두 사람 다 말을 잃었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충분히 그래도 손색이 없는 그래서 임성순 작가가 최근에 기획회의라고 하는 잡지에 나는 왜 소설을 쓰는가? 라는 그 주제의 에세이를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편집자한테 임성순 작가한테 한번 그런 글을 청탁을 해보세요라고 살짝 힌트를 드렸더니 진짜 청탁을 하셨고 또 글을 써왔는데 제가 기획위원회 자격으로 책이 나오기 전에 먼저 봤는데 너무나 그럴듯하게 잘 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대목이 있냐면 이제 자기가 소설은 사실은 전혀 자신의 삶에 도움이 안 된다. 여기서 삶이라는 건 일상을 유지하는데 생계를 유지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소설 한 편을 쓰면서 자료 조사를 하거나 취재를 할 때 들어가는 돈이 훨씬 더 많이 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오히려 다정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를 비롯한 임성순 작가의 소설들을 제가 올 초에 쭉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진짜 그렇겠다. 우리가 임성순 작가의 책은 오래전에 그 책은 뭐였죠? 그 자기 개발의 정석. 네. 이것도 한번 할까 말까 하다가 요거 이제 너무 그 방송에 부적 아무리 우리가 팟캐스트지만 참 이렇게 방송하기 민망한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또 생략을 했었고 네. 이 책은 또 너무 어둡고 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설정이 기가 막히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임성순 작가가 지난번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소설 한번 어필을 해봐라 그랬을 때 임성순 작가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소설을 자기 소설을 쭉 따라 읽어온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정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를 좀 제일 높이 평가하시는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또 최근에 자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개발의 정석을 재밌게 읽으시더라 재밌다고 하시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랬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저도 컨설턴트부터 쭉 따라서 한번 읽어봤는데 네. 저는 오히려 다정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가 제일 걸작 같았습니다. 그 전에 박평이 그 우로보로스 이것도 굉장히 재밌다 네. 그래서 방송 한번 할까 했는데 그때 박평도 우로보로스도 방송하기엔 좀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아무튼 임성순 작가의 네. 책은 여러 번 우리가 거론을 했는데 결국 다 방송을 안 하고 네. 정작 했던 거는 에세이 네. 잉여롭게 쓸데 없게 이 책으로 작가님 직접 모시고 우리가 한번 한 거 말고는 없었죠. 네. 임 작가의 소설을 한 번도 방송을 못 했는데 이건 뭐 여러 가지 못할 사연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막 좀 너무 잔인하다거나 아니면 너무 암울하다거나 뭐 이런 아니 자기 개발의 정석은 잔인하고 암울하다기보다는 그냥 민망해요 좀 방송에서 막 이야기를 딱히 야하다고 보기도 좀 그런 약간 선정적이다? 아니 선정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민망해요. 이게 네, 말을 민망해요. 좀 거시기 좀 그래요. 좀 말하니까. 그래서 네. 갑자기 그 귀여운 그래서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했어요. 네. 우리가 아재들이지만 좀 이제 쑥스러워하거든요. 그런 민망한 얘기를 하기에는. 아니 뭐 저는 뭐 특별히 쑥스럽진 않은데 들으시는 분들 민망해하실까 봐서.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상반기에 어쩌다 놓친 책들이잖아요. 제목이. 네. 근데 지금 하나 했잖아요. 그 또 하죠. 뭐 짧은 건 많아요. 짧게 네, 짧게. 오히려 다정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그 제가 뭐 이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지만은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했는데 이제 못한 책이고
사실 굉장히 다 쿠킹이 된 책도 있었어요. 아, 근데 왜 못했을까요? 그 쿠킹이 된 책 중에 하나가 네. 한순간에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순간에. 아하, 한순간에. 그럼 한순간에는 어느 작가 건가요? 한순간에라는 책은 못한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타이밍을 못 잡았고. 아, 방송할 타이밍을? 네. 그리고 그 옆에 비슷한 시기에 나온 비슷한 약간 비슷한 상황에 있는 재난 소설을 소개하면서 클로리스 이 얘기를 좀 했어. 아예 안 한 것도 아니고 다룬 것도 아니고 안 다룬 것도 아니고 근데 내용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비슷한 소설로 클로리스와 함께 묶어볼 수 있을까라고 같이 읽었는데 전혀 스타일이 다른 소설이라서 이건 언제 시간을 따로 잡아서 하죠? 라고 했고 박평도 읽고 JYP도 읽고 저도 읽고 다 읽었어요. 네. 그런데 시간을 잡지 못해가지고 못한 소설이죠. 앞으로도 그러니까, 못할 것 같아요. 네, 진짜 어쩌다 놓친 책들 중에 하나죠. 아, 이건 진짜. 근데 저는 사실 재밌게 읽었거든요. 아, 그래요? 오히려 저도... 소개를 한 클로리스보다 더 재밌게 읽었어요. 나도 클로리스보다 한순간에가 더 재밌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클로리스를 방송하고 한순간에는 안 했네. 그럼 네. 한순간에가 재난 소설이면 뭐 천대지변. 요거 아니요, 한순간에도 한순간에 교통사고죠. 교통사고. 눈 많이 오는 날 이 산길에서 이렇게 자동차가 굴러가지고. 자, 이 한순간에가 참 이렇게 그 흥미로운 시도예요. 딱 펼치면은 무슨 칭리 소설 같아요. 10대 소녀가 화자거든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10대 소녀가 화자고 그래서 내가 JYP한테 권해놓고도 처음에는 아 이거 JYP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네. 그리고 그 칭리 소설 같고 뭐 10대 소녀가 주인공이다 뿐만 아니라 이 소설은 정말 특별한 게 죽은 사람이 화자입니다. 아 그거 그건데 약간 스포일링 아닐까? 아니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나오잖아요. 첫 그걸. 문장이 뭔데요? 아니야 처음에는 죽지 않아요. 에이 그게 스포일러가 한 20페이지? 이게 지금 500쪽 가까운 소설인데 한 20, 30페이지만 가면 나오는데 뭐 그러니까 20, 30페이지 가면 죽는데 그 죽을 때도 헉 되는데 사실 그런가? 약간 귀신 신화랑 먹는 그런 설정이잖아요. 아무튼 이거는 아니 그저 죽은 사람이 화자라는 거는 어디 저 보도자료인지 무슨 이런 기사에도 나와요. 스포일러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 사이가 좋은 두 가족이 있는데 이제 그 두 가족이 여행을 가는 거예요. 산장으로 한겨울에 한겨울에 산장으로 여행을 가는데 네. 그 가족 두 가족 외에 이제 한 명이 거기에 끼는 겁니다. 근데 그 화자의 친구 화자의 친구가 끼는데 그 화자의 친구의 부모는 되게 과보호를 하는 부모예요. 아. 그래서 웬만하면은 본인들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 딸을 내보내지 않는 스타일의 부모인데 워낙에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이 가족과도 교류가 많기 때문에 자기 딸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신신당부를 해요. 그랬더니 이 화자의 엄마가 되게 쿨하게 아 걱정 마세요. 내 딸처럼 보살필 테니까. 그래가지고 산장에 갑니다. 그러니까 산장에 갔다가 산장에서 그 막 늦게 도착해가지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게 번거롭잖아요. 네. 그래서 눈 폭풍우가 내리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저녁을 해결하고 오자 하면서 다 같이 차를 몰고 그러니까 밴 같은 차겠죠? 밴 같은 차를 몰고 시내 식당에 있는 시내로 내려가다가 조난을 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처음부터 그 이제 화자였던 네. 10대 소녀는 이제 그 조난을 통해서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영혼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 아, 그러면은 이거 되게 요 얘기를 처음에 딱 듣고 네. 죽은 사람이 화자라는 거야. 또 JYP는 귀신 신화라 까먹는 소리 싫어하잖아요. 맞아 그런 거 싫어하죠.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근데 재밌대. 뭐 그리고 이 YG 말 말고 이렇게 다른 리뷰 같은 거 보니까 뭐 됐다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속는 셈 치고 조금 볼까 이랬는데 오 재밌네. 그리고 죽은 아이가 핀이라는 아이인데 그러니까 네. 핀의 시점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의 행태를 관찰하는 거예요. 아 재밌죠. 그냥 걔는 그냥 약간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근데 또 감정이입 되잖아. 그럼요. 아 저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아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돼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지금 뭐야? 저 사람들 뭐야? 이런 식의 조난 당해서 하여튼 삶과 죽음의 막 갈림길에 서 있는 그 한 7~8명 되는 사람들, 뭐 다친 사람도 있고 뭐 안 다친 사람도 있고 이쪽으로 가는 사람 저쪽으로 가는 사람 있는 사실은 와중에 또 그 영혼이 지켜보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굉장히 친했던 사람들 뭔가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의 이면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거기 그게 딱 소설 중간까지예요. 그게 중간까지예요? 그러니까 조난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네. 뭐 어떻게 될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상황이 좀 정리가 돼. 상황이 정리가 돼요. 그게 당황스러운 부분이에요. 소설이 거의 정리가 됐거든? 끝나야 되는데 아직도 한 200쪽이 남았다? 뭘까? 이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뒤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네. 핀이라고 하는 죽은 10대 소녀의 감정이입이 되어가지고 독자들도 같이 저 조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살아남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막 오만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해결되어야 하는지 막 저거 응징해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저 나쁜 혹은 아, 걔는 진짜 살았을까 죽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쭉 살피게 되는 거죠. 네. 아주 흔히 하는 말로 좀 강렬한 이런 소설 네. 인간의 본성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를 다루는 나름 뭐 수작이죠. 아, 저 그런 거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 일정 가면을 쓰고 사는데 그런 걸 한꺼풀 벗겨내는 그 심리를 묘사하고 그 상황을 묘사할 줄 아는 작가분들이 참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건 소설에서만 읽어야죠. 아, 왜냐면 이제 그런 게 드러나는 실제 상황이 생기면 아 너무 싫지 너무 싫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경험하고 여기 지금 PD까지 네 사람이 있는데 다 깨집니다. 다시 안 봐. 다시 안 보는 게 아니라 저 세상 갈 수도 있죠. 혼자 죽을 순 없다며. 그렇군요. 네. 한순간에라는 게 사실 그런 느낌을 줘요. 다 읽고 나면 좀 씁쓸합니다. 네, 우리가 서로 우정, 신뢰, 뭐 친구, 가족 이렇게 뭔가 좀 굉장히 따뜻하고 튼튼한 유대관계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관계들이 얼마나 알고 보면 허약한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그렇구나. 그리고 이게 아주 일치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아주 비슷한 분위기의 경험을 작가가 했던 거예요. 진짜요? 네. 그래서 거기서 모티프를 얻어가지고 이 소설을 구상을 했대요. 그 작가는 그 약간 스토리 잘 쓰는 청소년 작가인데 네. 이건 뭐 청소년 작가스러운 그래서 10대 소녀를 화자로 하고 이런 것 같은데 굉장히 몰입감 있고 네. 재미만 놓고 보면 아마 애청자분들께서도 몇 분을 읽으셨을 클로리스보다는 훨씬 이게 재밌어요. 네, 그렇군요. 클로리스보다는 이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네. 또 뭐 이렇게 같이 독서 모임 같은 곳에서 같이 읽고서 토론을 해볼 법한 거리들도 좀 있어요. 그러기 좋은 책이죠. 네, 네. 그렇네요. 아 그런가? 이 순간에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냐 뭐 이런 류의 토론이 가능한 건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뭐 들거든요. 자기 행동도 좀 반추해 보게 되고. 수젠 레드펀이라는 작가의 작품이었고요.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건축을 전공한 작가네요. 이분은 특이하게.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상반기 어쩌다 놓친 책들 1편을 준비했는데요. 어쩌다 놓친 책들은 딱 두 권 짧게 소개해드렸고 그 앞에는 주로 헛소리, 교보문고 유튜브 라이브 뒷얘기 뭐 아니 우리가 것들로. 말해놓고 헛소리라뇨. 제가 한 얘기는 주로 다 헛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계속 어쩌다 놓친 책들 2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써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